어디 거냐고 질문을 어머 반값 세일을 하길 쓸 것 같다라 부름을 거는 느낌이랄까? 귀여우니까 어떻게 오픈런을 했지 뭐야. 나 바본가? 너무 귀엽죠? 돈을 얼마나 쓴 거야? 여행 갈 때도 안 살 수가 없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테스터입니다. 오늘은 올겨울 나의 이템 하울. 자, 첫 번째는 이 코트인데요. 이거는 제가 코트끈 묶는 영상에서 입었던 코트인데 어디 거냐고 질문을 너무너무 많이 해주셔서 제가 답글을 달고 달아도 이게 끝이 없어서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데요. 어반드레스 제품이고 무신사 블랙프라이데이 때 77,380원 주고 스몰 사이즈를 구입을 했어요. 지금은 불프가 끝났지만 그래도 40% 할인해서 92,000원에서 100,000원 정도에 살 수가 있어요. 엄청 긴 롱코트인데요. 제가 아무래도 또 흰색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가 갖고 있던 약간 베이지 색깔 좀 밝은 톤의 코트들 옛날에 산 거라서 너무 정 사이즈 느낌이 나서 낙낙하고 롱한 기장감의 코트를 사고 싶어서 얘를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 단추 부분이 제 스타일은 아니라서 그거 때문에 좀 고민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원래 배송을 받으면 이 단추를 떼고 제가 그냥 좋아하는 단추를 달려고 했는데 또 막상 입으니까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입고 있어요. 펄리 소재라고 하는데 약간 트위드 같은 원단으로 돼 있어서 고급스러우면서도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얇기는 좀 많이 얇아요. 그래서 봄, 가을, 초겨울까지만 좀 가능할 것 같고 한겨울에 요거 하나 걸치면 바로 얼어 죽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입고 싶으면 이너를 좀 많이 껴입어야 될 것 같고, 제가 좀 어깨가 좁은 편이라서 가끔씩 어깨를 안 잡아주는 코트를 입으면 어떤 코트는 너무 어조비처럼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요게 딱 이렇게 각이 잡혀있지 뭐야. 근데 어깨 라인 핏이 너무 예쁘다. 소매에는 단추가 3개 달려있고 카라 크기도 너무 좁지가 않아서 요 정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코트 가장 궁금해하셨던 거, 기장이 얼마나 되는지 정말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요 정도입니다. 발목까지 올 정도로 정말 롱한 기장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입고 밖에 나가봤는데 계단 같은 거 오르락내리락 할 때 계단 청소는 내 목. 그래서 계단 오르내릴 때는 마치 드레스를 입은 것 마냥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해야 된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긴 기장의 롱코트가 아주 요즘에 꽂혀서 몇 번 펄럭펄럭 했더니 단추가 떨어졌어요. 사실 제가 이거 처음에 받았을 때도 받자마자 단추가 하나 떨어져가지고 손바느질로 다시 달았거든요. 근데 지금 또 떨어졌어. 여기 마지막 단추가 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거 배송 왔을 때 옷걸이가 완전 두동강을 넘어서 바사삭 부서져 왔어요. 옷걸이가 좀만 더 좀 안전하게 배송을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긴 했습니다. 이게 지금 스몰 사이즈인데도 낙낙한 핏으로 나와서 난지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편안하게 입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은 로에베 목도리를 구입을 해봤는데요. 원래는 41만원인데 불프 때 203,000원에 구입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한 2년 전부터 백화점에서 딱 보고 너무 갖고 싶었는데 목도리에 41만원을 태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참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딱 반값 세일을 하길래 한번 질러봤어요. 모헤어 소재로 된 목도리인데 이렇게 약간 무지개떡처럼 컬러가 아주 알록달록 해가지고 레트로한 느낌도 물씬 나고 밋밋한 옷에 포인트를 주기 딱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거를 또 하고 나갔는데 이게 털이 너무 많이 빠져. 너무 많이 빠져. 검정색깔 자켓에다가 요거를 하고 나갔었거든요. 검정색 자켓이 제가 무슨 개 키우는 것 마냥 온통 이 털이 막 뒤범벅을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요게 목에 닿았을 촉감이 고딱 그렇게 부드럽지는 않다. 부드럽지 않은 거는 옛날에 백화점에서 만져보고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털이 많이 빠질 줄은 몰랐어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 로에베 패치가 들어가 있고요. 오, 근데 색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어머, 영롱 그 잡채야. 자, 그 다음은 이 롱부츠를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 신데렐라 슈즈에서 36,800원 주고 구입을 했어요. 제가 이것도 바야흐로 한 2년 전쯤 이렇게 생긴 부츠 굉장히 앞으로 뜰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집에 이렇게 생긴 롱부츠를 몇 개 사왔었거든요. 예전에도 하울을 했었지만 이렇게 생긴 부츠 두 개를 제가 샀었어요. 두 개 다 이제 미들 기장인데 이거는 안에 보시면 굽이 한 뭐 7cm인가 들어있어가지고 다리도 되게 길어 보이고 앞에 이렇게 좀 셔링이 잡혀 있어서 아주 예뻤고, 얘는 약간 좀 캐주얼한 맛으로 신으려고 구입을 했는데 이 미들 기장의 부츠가 생각보다 이걸 신었을 때 약간 좀 애매해. 이게 종아리 살짝 아래에서 딱 끊겨가지고 얇은 그 발목 부분은 안 보이고 딱 두꺼운 종아리 부분부터 보이니까 다리가 더 굵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앞에서 봤을 때 발목 부분도 넓고 바로 위에 종아리에 딱 두꺼운 부분이 보이니까 이 다리가 더 두꺼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 이게 이상하게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근데 요즘 Y2K 열풍이 아주 화라락 불면서 이런 레그
레그워머 스타일이 또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롱 버전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스퀘어터 형태고 이렇게 워머를 덮은 것처럼 여기 앞에는 살짝 트임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롱한 기장감 이런 느낌인데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살짝 넓어지는 그 핏이 오히려 이게 더 다리가 얇아 보이고 아예 그냥 롱한 기장감으로 떨어지니까 코디할 때도 훨씬 쉽더라고요. 패딩, 코트, 자켓 이런 거 아무에다가 매치를 해도 다 잘 어울리고 그리고 저는 235가 정 사이즈인데 240으로 반업을 하니까 살짝 널널하니 딱 괜찮더라고요. 너무 작게 신으면 말꾸락이 아파요. 그 다음은 수부 다운 샌들인데요. ETC 서울에서 5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ETC 서울에서 보내주신 건데 이렇게 신발 컬러에 맞춘 주머니에 넣어서 와요. 캠핑 같은 거 하러 갈 때 여기다 넣어서 가면 딸일 것 같아. 수부 다운 샌들이 다양한 소재랑 컬러가 있는데 저는 블랙, 베이지, 도트, 체크 패턴을 골라봤어요. 블랙이랑 베이지는 가장 무난해가지고 남녀노소 활용하기 좋고 이 도트는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요런 다운 샌들 정말 핫하잖아요. 아마 SNS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씩은 또 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다른 브랜드들 것도 몇 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 받아보고 좀 궁금해가지고 갖고 있는 제품들이랑 좀 비교를 해봤는데 와 일단 이거 쿠션감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정말 폭신폭신해요. 제가 상세 페이지 찾아보니까 인솔이 4겹이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걸을 때마다 발을 싹 감싸주면서 약간 구름을 걷는 느낌이랄까? 이렇게 안에 전체적으로 패브릭이 들어가 있어서 부드러우면서 따뜻하고 겉에는 이렇게 패딩 소재인데 수부 로고가 양쪽 발에 자수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좋았던 게 이제 아웃솔을 보시면 외부 활동용으로 충분할 만큼 되게 튼튼하고 또 이게 뒤꿈도 높아서 키높이 효과도 있더라고요. 이게 또 생활 방수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캠핑이나 일상에서 편하게 데일리로 착용하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실내외 모두 착용 가능하니까 저는 체크 패턴은 집에서 신고 나머지는 외출용으로 신으려고 해요. 제가 정 사이즈가 235인데 0 사이즈가 맞을까 1 사이즈가 맞을까 고민을 하다가 두 사이즈 다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약간 늘어나는 것까지 감안하면 저는 0 사이즈가 딱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크게 가면 걸을 때 약간 슬립 현상이 일어나고 너무 작게 가면 이게 뒤꿈치가 이렇게 살짝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불편할 수가 있어서 이게 슬리퍼란 특성상 일반적으로 좀 여유있게 착용하고 착용했을 때 약간 늘어나는 것도 다 감안을 해서 제품 상세 페이지에 추천 사이즈를 따로 이렇게 기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즈는 그걸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곧 크리스마스 또 연말이 다가오는데 이게 또 가격 부담도 없고 이렇게 또 패키지도 귀여우니까 연말 선물용으로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부모님한테도 하나씩 사드리고 싶더라고요. 아 그리고 ETC 서울이 국내 정식 유통처 및 구매처라고 하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하이스쿨 디스코라는 곳에서 이것도 무신사 불프 때 24,700원 정도 구입을 했는데 지금도 한 27,000원에서 3만원 정도면 구입을 할 수가 있네요. 이 털이 무슨 털이었지? 래빗 헤어 50%라고 적혀있네요. 근데 2만원대면 정말 저렴한 것도 좀 구입을 해봤는데 털이 복실복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가운데 브랜드 로고 H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짠! 여러분 어떤가요? 괜찮지 않나요? 제 얼굴형이 이런 버킷햇이 은근히 좀 호불호가 많이 타거든요. 왜냐면 제가 좀 귀가 크고 얼굴이 약간 둥글 동글동글하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잘못 쓰면 얼굴이 두 배가 돼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날 수가 있는데 딱 아주 제가 좋아하는 핏인 것 같아요. 검정 색깔 모자랑 같이 겹쳐서 놨더니 털이 좀 빠져가지고 그 모자에 엄청 달라붙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털은 진짜 어쩔 수가 없나 봐. 안 빠지는 걸 찾기가 너무 힘들어. 아 귀여우니까 어떡해요. 그냥 써야지 뭐. 겨울에는 또 어두운 옷들 많이 입는데 그럴 때 이렇게 밝은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면 너무 예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 또 모자를 구입을 해봤는데요. 이 흰색 모자는 오도어라는 곳에서 19,000원에 구입을 했고 검정색 모자는 트렌디라는 곳에서 15,000원 주고 구입을 했어요. 똑같이 생긴 모자인데 트렌디가 4,000원이나 더 싸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구입을 하고 싶었는데 계속 품절이어서 오도어에서 먼저 이걸 구입을 했는데 이걸 구입하고 나니까 검정색이 품절이 풀렸길래 저렴한 곳에서 구입을 한 건데 어머 저게 뭐야 하고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때요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거 쓰고 나가면 너무 시강일려나? 괜찮다. 이게 전체적으로 화이트 컬러인 것도 있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약간 회색 털이 섞인 모자도 있는데 저는 약간 이렇게 섞인 게 좀 더 코디하기 쉬울 것 같아서 섞인 털로 구입을 했고 이게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릴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저는 튀는 거 좋아. 이거 쓰고 숏패딩 딱 걸치고 투박한 어그부츠 같은 거 딱 신어주고 숄더백 하나 매주고 검정색도 한번 써보면 이거 뭐야? 검정색은 약간 머리가 까치집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데 은하철도 999라는 만화 아세요?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어렸을 때 했던 만화인데 거기서 메텔이라는 어떤 언니가 있어요. 그 언니가 맨날 이런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어렸을 때 또 그 메텔 언니야 엄청 예뻤거든요. 그 메텔 언니를 손민수 할 수가 있다. 모자가 좀 비쌌으면 약간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가격이 일단 10,000원대잖아요. 겨울에 따뜻하면서도 포인트를 줄 수가 있다. 안에는 이렇게 플리스 원단처럼 되어 있어서 되게 따뜻해요.
빠듯해요. 어, 근데 이거 뒤집어서 쓰면 어떨까? 갑자기 궁금한데? 아니야. 자, 그 다음은 이 모자인데요. 이번에 자라랑 또 아더웨어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제품들이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사고 싶어가지고 아침에 무려 오픈런을 했지 뭐야. 이 모자를 사왔습니다. 59,900원이고 앞에 이렇게 주름 잡혀있어가지고 유니크하고 예쁘더라고요. 이게 매장에 3개가 있었는데 사실 제가 3개를 다 살 수 있었지만 양심상 제 거는 하나, 그리고 하나는 이제 같이 간 지인분한테 드리고, 그리고 하나는 다른 분이 사시라고 해서 이제 하나만 들고 왔는데 업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라 직원 분들이 제품을 가지고 나오면 창고 앞에 서가지고 나오는 제품을 한 번에 싹 이렇게 들고 가시더라고요. 자비는 없어. 그래서 나 바본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시간이었고요. 로고도 엠보자수로 아주 퀄리티 있게 들어갔고 위에도 이런 포인트가 있어서 앞모습 뒷모습 다 너무 예뻐요. 이게 또 썼을 때 핏도 예뻐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지금 미쓸개가 조금 붙었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이 가방도 사왔는데 199,000원인데 한쪽 면에는 이렇게 생겼고 한쪽 면에는 없고, 근데 이거 가죽 봐봐. 상태가 안 좋아요. 막 너무 찌글찌글하고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가방 내부에 라벨이랑 주머니가 또 들어있고 끈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숄더로 착용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늘려가지고 크로스백으로도 착용 가능한 이런 가방이다. 컬러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프린트로 매기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사봤어요. 자, 그 다음은 레그워머인데요. 이거는 풀문에서 8,400원 주고 구입을 했고 어그부츠 영상 마지막에서 살짝 보여드렸는데 이것도 정보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레그워머 이미 갖고 있긴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거는 그냥 일자 핏이거든요. 근데 일자 핏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갈수록 살짝 이렇게 넓어지는 이런 핏의 레그워머가 사고 싶어서 둘러보다가 다른 데는 좀 비싼 것 같아서 이 풀문이 좀 저렴하길래 거기서 구입을 했고요. 요즘에 또 Y2K 스타일 너무 유행이니까 너무 귀엽죠. 요즘에 또 이런 미니스커트가 많이 유행인데 겨울엔 또 다리가 너무 실어 보이잖아요. 이런 레그워머 딱 하나 해주면 따뜻하면서도 레트로 느낌을 물씬 내줄 수가 있다. 저렴한 맛에 포인트로 사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자더웨어 제품들을 좀 많이 구입을 해서 그냥 빠르게 휘리릭 넘어가 보면 짠! 요것도 구입을 했는데 239,900원인데 4만원에서 13만원 정도까지 리셀가가 붙었어요. 제가 이거 사러 갔을 때 매장에 널려 있었거든요. 곳에 또 리셀가가 붙었지 뭐야. 두툼하고 여러 가지 컬러를 사용했지만 소재도 다 이렇게 다르게 매치를 해가지고 이런 언밸런스한 느낌이 더 고급져 보이더라고요. 근데 자더웨어 자라 이거 자수로 박아놓은 거 요거 없었으면 더 이쁘지 않았을까. 요거 살짝 짜친다. 자,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도 이렇게 포인트가 있고 일단 이게 지금 스몰 미디움 사이즈인데도 약간 라지 사이즈처럼 되게 크게 나왔어요. 아주 컬러 배색이 굿이야 굿. 그리고 요 니트도 샀거든요. 돈을 얼마나 쓴 거야? 베이지색 니트랑 검정색 니트인데 여기는 체크무늬, 여기는 꽈배기, 여기는 민무늬, 여기는 이렇게 V자 패턴이 다 달라요. 그리고 니트 중간중간 또 요런 디테일에다가 파란 색깔 요 포인트, 뒤에도 요 포인트. 제가 지금 입은 것처럼 막 휘황찬란하지가 않은데 가까이서 자세히 보면 볼수록 어머! 저 니트 뭐야? 너무 신기한데? 뭔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디테일? 갑자기 털이 왜 이렇게 빠지니? 239,900원이라서 저렴한 느낌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근데 원단도 꽤 두툼하고 이 패턴의 조화들이 어디서도 볼 수가 없어서 아주 마음에 들어요. 검정색도 예뻐서 컬러별로 샀어요. 그리고 백팩도 샀는데 이거는 259,900원이고 제가 이런 큰 백팩에다가 약간 패션의 포인트도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찾고 있었는데 너무 딱인 거예요.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까맣게 보여가지고 되게 무난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가까이서 보면 여기 파란색 실, 여기에도 여기에도 포켓 스티치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로고 패치는 여기 찍찍이로 떼고 붙일 수가 있고 그런 포인트. 가방을 맸을 때도 이 하늘 색깔 스티치가 살짝 포인트를 줘요. 가방 옆에도 그 지퍼가 있어서 위쪽으로도 또 따로 수납을 할 수가 있고 크기 자체도 일단 워낙 커서 학생분들이 책가방으로 써도 되게 넉넉할 것 같고 어디 1박 2일 여행 갈 때도 이 가방에다가 딱 넣어서 가면 아주 딱일 것 같다. 이거는 자더웨어 로퍼인데 299,900원 정도 구입을 했고요. 이것도 가격대가 좀 나가긴 하죠. 하지만 너무 예뻐서 안 살 수가 없었다. 페니 로퍼 형태인데 유광으로 반짝반짝거리고 위에부터 이렇게 파란 색깔 스티치로 포인트를 줬다.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물결 모양이 이렇게 쳐져 있고 내부는 가죽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파란색 베이스 포인트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구두가 좀 많이 무거워요. 그래서 걸었을 때 슬립 현상이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꿈치에다가 이런 얇은 깔창 같은 걸 하나 껴놨어요. 이 밑창이 이렇게 넓어가지고 정면으로 봤을 때 여기가 더 이렇게 투박해 보이는 이런 멋이 저는 너무 예쁘던데 이거는 인기가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 없지? 제가 이거 말고도 더 샀는데 그거를 다 보여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나머지는 제가 코디하고 착장을 해서 뭐 인스타나 그런 데 나중에 한번 올려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의 겨울 이템 하울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는 게 있으셨나요? 있으셨다면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쁜 제품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또 보고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 사보고 하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Becoming blind by your dazzling grace. What a beautiful feeling to be close to you.